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질환에 의해 그리고 영양 목표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따른 식사 원칙과 또 영양 보충 식단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와 또 영양 흡수를 담당하는 소화기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설사나 복통, 식욕부진, 그것으로 인한 체중 감소와 또 영양 결핍과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영양 결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영양 결핍의 위험성은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과 또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열량을 항상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런 증상들, 검은색으로 표현된 이런 증상들을 우리는 식사와 연관된 증상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는 식이요법으로 이런 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간혹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학적으로나 또는 임상적으로 증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병된 후에 식습관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갖고 지내신다면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요법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특별한 음식과 식사 지침은 없습니다. 정해진 식사 지침이 아니라 개개인에 맞춘 식사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균형적인 식사가 바로 정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영양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항상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영양 목표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장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쉽게 영양 결핍 등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분,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그런 영양소 결핍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인별 맞춤 식단을 구성해 볼수 있어야겠는데요. 개인별 맞춤 식단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를 한번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적인 식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황별 식품을 선택을 하고 섭취를 해서 증상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내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중에 식사 후에 증상과 또 드셨던 식사의 정보를 일지로 한번 기록해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섭취한 음식과 또그 후에 나타나는 증상과의 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균형적인 식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름이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영양학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자전거 안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섭취해야 되는 식품군의 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뒷바퀴를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는 매일 다섯 가지의 식품군을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바퀴에 있는 수분 역시도 빼놓지 않고 기억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뒷바퀴에 있는 그 다섯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곡류입니다. 우리 주식이 되겠는데요. 밥,
빵, 떡, 면 그런 곡류에 해당하는 식품군인데 이 곡류는 소화술이 좋기 때문에 식사 외에도 필요하다면 간식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하는 두 번째 식품군 중에 제목이 고기, 생선, 달걀, 콩류입니다. 염증에 의한 그런 상처 회복과 또 장으로 손실되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적절한 권장량은 하루에 3, 4회 정도입니다. 근데 이 3, 4회가 한꺼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매 끼니마다 한 토막, 두 토막씩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생선, 달걀, 콩과 같은 그런 식품군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식품군이 채소류인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색색깔의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급원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염증 반응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종류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량으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채소를 섭취하고 나서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섭취한 후에 불편감이 있다면 그런 종류를 좀 줄여나가고 상황이나 증상에 따라서 채소의 종류와 또 조리법 같은 것을 변형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기인 경우에는 생채소를 조금 피하고 질기지 않은 부분으로 무르게 익혀서 섭취하는 방법, 또 과내기일 때는 불편감이 없다면, 적응도가 좋다면 채소 섭취를 종류도 늘려가고 양도 소량씩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매일 섭취하는 식품군 중에 하나가 과일류입니다. 수분,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인데요. 잘 익은 과일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섭취하는 식품군 다섯 번째가 우유 유제품입니다. 칼슘 급원으로 다 알고 계시죠? 하루에 한 컵에서 두 컵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섭취한 후에 불편감이 없다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설사가 심하거나 또는 유당불내증, 소화흡수에 불편감이 있다면 우유를 제한을 하지만 반드시 대체적인 식품, 유당을 분해한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요플레와 같은 발효유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식품군을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식품군으로 기억을 하면서 상황별 식사 원칙과 식단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과내기 식사 원칙입니다. 불편감이 없이 잘 섭취할 수가 있다면 이 시기에는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 그렇지만 폭음이나 폭식,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제한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활동기 식사 원칙인데요. 평소에 드셨던 양보다 한 20에서 30% 정도는 줄여서 섭취를 하고 소량씩 자주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극이 적은 식단, 당연히 채소 같은 경우는 익혀서 무르게 먹거나 과일도 잘 익은 것으로 선택을 하고 또 설사가 심한 시기라면 수분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 섭취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기름진 음식을 줄여서 드시는 것, 그리고 장에 자극이 되는 그런 카페인이나 당, 탄산음료 같은 부분은 줄여나가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당연히 금주하는 것도 식사 원칙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활동기에 대한 식단을 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죽을 섭취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실 텐데요. 죽을 섭취하는 시기에도 단백질, 두부나 고기, 새우살 등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 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드러운 살코기라든지 채소를 좀 넣어서 영양죽을 섭취해 주시고 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찜이나 잘 익은 채소를 곁들인 연두부 같은 것을 함께 구성을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식품군 종류 다섯 가지가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 식사에서 어느 정도 밥으로 섭취를 가능한 경우라면 이제 밥으로 식단을 조금 바꿔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활동기인 경우이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잡곡밥보다는 하얀 밥 이용을 하고 또 자극이 적은 국 그리고 부드러운 생선 또 다진 고기 등과 같이 단백질 섭취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부드러운 익힌 야채를 이용을 해서 역시 다섯 가지 식품군이 한 끼 상차림 만에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 보충 식단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식사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 번의 식사 안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사 사이에 간식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실 텐데요. 한 가지 간식을 섭취하더라도 영양 밀도가 조금 높게 구성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고기와 또 채소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 뭐 또띠아 롤이라든지 샌드위치, 또 계란빵, 그리고 고기와 채소가 곁들인 밥을 이용한 밥 버거나 뭐 주먹밥 같은 걸 이용하셔도 좋고 견과류 요거트나 미숫가루 등과 같이 영양 밀도가 조금 높게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간식을 식사 사이에 활용을 해주시면 부족한 영양을 조금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보충 음료인데요. 아마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 번의 식사 또는 이런 간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부족하다면 식사로 보충하기 어려운 영양소는 영양 보충 음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영양 보충 음료가 균형적인 식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식단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부족한 영양을 좀 보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그런 영양 음료 한 캔이 200cc, 2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사로 좀 비교를 한다면 대략 밥 한 캔을 섭취했을 때 밥 3분의 1 공기와 뭐 단백질 한 토막 그리고 채소 한 접시 정도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다섯 가지 정도만 궁금증을 좀 모아봤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밀가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밀가루로 된 음식을 제한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는 밀가루 음식은 열량이 높고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잘 이용을 하면 좋은 또 음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라는 것이 사람마다 적응도가 다를 수가 있고 또 밀가루의 그런 재료뿐만 아니라 함께 조리된 조리법이나 또 그 안에 사용한 부재료로 인해서 불편감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뭐 시도를 해보신다면 기름이 너무 많이 사용된 그런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품 등은 좀 피하면서 기름기가 적은 국수나 우동 또는 담백한 빵 등을 이용해서 섭취를 하면 그걸 섭취했을 때 불편감이 없다면 밀가루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시는 것 중에 고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고기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또 철분, 아연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적절히 섭취를 하면 이렇게 면역 증가나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단백질 종류에서 이제 고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이런 식품군들을 골고루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채소에 대한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해서 이제 섭취하는 양 자체가 적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이제 불편감의 원인은 섬유소를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소화 흡수가 쉽도록 잘 익혀서 섭취한다거나 또는 작게 자르거나 아니면 갈아서 섭취하는 방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하는 양에도 조절이 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활동기일 때는 아무리 무르게 익힌 채소라고 해도 너무 과한 양을 섭취할 경우에 불편감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류뿐만 아니라 또 조리법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양 조절도 이제 섭취해 보면서 적응도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질문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유를 마셔서 설사를 한다. 이제 마시지 말아야 하나요? 또 반대로 아무 증상이 없는데 먹지 말아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 불편감의 원인은 이제 유당으로 보겠는데요. 우유를 섭취해서 불편감이나 적응도에 문제가 없다면 우유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유로 설사가 있거나 불편감, 유당 불내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우유를 제한하는 대신 반드시 대체식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당이 분해된 소화 잘 되는 우유라든지 두유, 또 요구르트나 요플레아 같은 발효유 등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대체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입맛이 없다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입맛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식욕을 돋구어주는 기적적인 음식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시기보다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소량씩 자주 섭취해서 전체적인 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입맛이 없을 경우에는 고형 음식을 먹는 게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액상 형태의 영양 보충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약을 한 내용인데요. 제가 제목을 생활 약속 이렇게 단어를 좀 적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염증성 장질환을 도움이 되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영양 상태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바른 먹거리, 바른 식습관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